강원도 평창 용평 리조트에 들어간 올류 말리부. 사진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말리부 1.5는 힘이 많이 부족할 텐데 적어도 중형 세단은 2.0은 가야 하지 않을까? 말리부 2.0과 말리부 1.5 중 어느 게 나은지 친한 선배 기자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엔진 다운사이징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추세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도 저배기량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 1.5 엔진으로 고속 주행이 괜찮을까? 큰 차는 배기량도 커야지 등이 일반적인 반응일 터. 그랜저 크기만한 말리부가 배기량 1490cc 가솔린 엔진을 품고 과연 매끈한 퍼포먼스를 선사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갈만하다. 예전 같았으면 주로 소형 차급 엔진 사이즈 아닌가. 7월 넷째 주 주말을 이용해 강원도 평창과 정선을 다녀왔다. 이때 시승한 말리부 1.5는 저배기량에 대한 편견을 과감히 떨쳐버렸다. 최고 출력 164마력, 최대 토크 25.5kg, 에민 1.5 터보 엔진의 성능은 과하진 않지만 그랜저급 덩치를 갖춘 말리부를 끌어주기엔 충분했다. 지난 5회 먼저 타본 말리부 2.0과 주행 느낌을 비교해봤다. 최대 253마력을 내는 말리부 2.0은 고속 주행의 욕망을 부추기되 힘이 너무 넘쳤다. 반면 말리부 1.5는 도심에서도 성급하게 운전하지 않으면 힘이 충분하다는 느낌이었다. 운전석에 앉아 가속 페달을 가볍게 툭툭 밟아봤다. 차는 배기량 2000cc 못지않게 앞으로 치고 나간다. 엔진 부밍음이 커지지 않고 잔잔하게 속도가 붙는다. 웬만해선 풀가속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서울에서 강원도 용평 리조트를 갈 땐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시속 100km까지 3000rpm이 넘는 엔진 회전 반응이 나온다. 주행 가속에 탄력이 붙이면 2000rpm 이내에서 시속 120km에 세팅된다. 일상적인 편안한 주행에서 엔진 회전은 1500에서 2200rpm대를 유지한다. 6단 자동 변속기는 D모드에서 수동 조작이 안 되고 고정해서 써야 된다. 변속기 하단 A모드에서 6단 기어에 맞춰놓고 달려보니 D모드 조작과 흡사한 주행 맛을 낸다. 말리부에는 패들 시프트가 없고 주행 모드를 전환시키는 장치가 없어 장거리 운전이 심심할 수 있다. 운전 재미는 주행 모드에 따라 계기판이 달라지는 르노 삼성 SM6보다 살짝 떨어진다. 대신 하체가 단단해 경쾌한 주행을 돕는다. 100km/h 이상 가속 구간에선 외부 소음 차단이 잘 돼 SM6보다 조용했다. 신형 말리부 실내 인테리어. 한경닷컴 말리부는 요즘 나온 국산 신차 중 장점이 많은 차에 속한다. 핸들링도 유연하고 고속 주행에서 타는 맛이 제법 쏠쏠하다. 그런데 단점도 더러 보인다. 디테일이 부족하다. 계기판 클러스터는 경쟁 차들보다 세련미가 떨어진다. 주행거리, 평균 연비 등을 표시하는 글씨체는 크고 투박하다. 실주행 연비를 체크하면 평균 주행 속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차 중 브레이크를 밟으면 엔진 시동이 저절로 꺼지는 스톱. 심한 도심 주행 시 연비 절감을 돕지만 그 기능이 없는 말리부 2.0보다 효율 면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저속으로 달리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L당 8에서 9km를 넘기가 쉽지 않다. 자연 흡기 엔진이 아니라 터보 엔진이어서 정체 구간에선
RPM 사용이 잦다. 반면 고속 주행 효율은 괜찮은 편이다. 평창과 정선을 다녀오면서 복합 연비 12.5km에 시승 모델 19인치 기준보다 높은 13.2km L이 나왔다. 1.5 가격은 2,353만에서 3,240만 원.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레노넷 한경점.